설마 조립식이야? 오 나름 그래도 야 친절해. 한국에서 샀다고 그거 하나 보내줬어. 아 네? 그 뭐예요? 이거 여기다 연결해라고요? 그런 거 같은데. 선생님! 우리 공대생이니까. 자, 제가 험난한 과정을 뚫고 대리후구 역사상 앞으로도 없을 만한 흑우 오브 흑우, 앞으로 이런 흑우는 절대 못 보겠다, 내가 대한민국 최고 흑우가 되겠다 하고 준비한 물건. 야, 카메라 앵글에 다 안 나와. 어떡하냐? 이분 모시느라 힘들었습니다. 400만원짜리 자동으로 볶음밥 해주는 기계입니다. 400만원이면요 사실은 내가 인생 살면서 볶음밥 몇 번 먹겠어요? 한 달에 진짜 많이 먹어도 한 4번 먹나 칩시다. 먹으면 한 7천원, 4번이면 28,000원, 1년에 28만원, 15년 동안 볶음밥 먹을 돈, 그 정도 값어치 하는 기계거든요. 오늘 잘 되나 한번 같이 한번 테스트 해봅시다. 어쨌든 간에 제가 이거 사용 방법을 몰라요. 사용 설명서조차 없고 인터넷에서 구글링하니까 독일어로 뜨더라고. 이거 뭐 사실 뭐랄까 카페 키오스크 같은 고급스러움 느껴지나요? 처음 돼 있는 걸로 하면 되겠다. 재밌어. 밑에 거는 이렇게 넘어가 볼게. 어 뭐 뜬다. 패스워드를 치라고? 뭐야, 무슨 기계 로그인하는데 패스워드가 왜 필요한데? 도라이야? 야, 물건 팔아놓고 비번을 안 가르쳐줘? 1, 2, 3, 4 동물이라고? 왜냐면은 내가 미리 해보면 재미가 없거든. 1, 2, 3, 4 아닌데? 뭔데, 무슨 볶음밥 해먹는데 비밀번호가 왜 필요한데? 1, 2, 8, 6, 5 한번 쳐봐. 적혀있는 숫자랑 숫자는 다 쳐보자. 와, 나 이거 뭐 방탈출이야? 왜 다방면으로 숫자가 적혀있냐? 여우씨 400만원짜리 장식품을 쓰지도 못하고 사버리는 207만 유튜버의 클래스. 우와! 1이었어. 와, 아, 비밀번호 뚫는데 딱 1시간 반 걸렸습니다. 이게 초기 비밀번호는 대부분의 기계들이 1 아니면 11 아니면 111 아니면 111 아니면 뭐 대충 1로 돼 있대요. 그런 거 인터넷에 봐가지고 1 쳤는데 바로 되더라고. 자,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진짜 리뷰 바로 가보자. 뭐 되게 무서운 중국어들이 적혀 있어요. 일단 뭐 눌러볼까? 아무거나? 뭐지? 중국어로 돼 있어서 하나도 모르겠다. 야, 통역사 불러와야겠다 진짜로. 밥하고 놀려갖고 볶음밥을 찾아보겠습니다. 예. 자, 여기 또 이제 위생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한번 싹 닦고 갈게요. 지금부터 가상으로 한번 이거 돌려볼게요. 테스트를 해보자. 일단 물부터 넣어볼게. 중간에 이게 타면 안 되니까 후라이팬이. 자, 그 다음 여기 보면은 볶음밥 재료를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얘가 자동으로 적당한 타이밍에 넣어서 볶아주는 것 같아요. 오케이, 세팅 완료. 자, 1번 들어가자. 2분 40초 걸린단 말인 것 같거든요, 대충 느낌이. 가보자. 과정을 한번 우리가 구경을 한번 해보자. 자, 내려가. 볶아주는 게 내려가고 아마 얘는 기름일 거야. 그다음 밑에 이제 인덕션이 됐거든. 이렇게 막 볶아줘. 뭔가 뭔지 모르겠지만 볶고 있어. 오, 재료 하나를 넣었어요. 재료 하나가 들어갔어. 오, 여기 막 자동으로 움직여. 다음번 재료로 와. 또 볶아줘. 와, 따마 멋있다. 이게 21세기. 이게 21세기 아니야. 근데 꼭 이렇게 볶음밥을 먹어야 할까? 꼭 이렇게 볶음밥을 먹어야 돼요. 저는 이렇게 먹어야 더 맛있지. 가지가지 안다니. 먹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라고. 아직까지 이게 음식이 아니어서 느낌이 안 오죠.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400만원 바로 통장에서 뽑으러 가요. 자, 이제 진짜 볶음밥으로 해봐야겠죠? 네, 기름통에 기름 넣고 1번 과정. 일단 계란 볶음밥으로 가보자. 이렇게 파용하이. 할 때마다 자르면 그냥 직접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시지만, 미리 잘라놓고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되잖아. 계란 여기 두 개 깨 넣어줄게요. 여기다가 밥 넣는데, 보통 그 다음 밥 넣는다는데? 통이랑 이렇게 바꾸면 돼 그냥. 참치계란 볶음밥으로 갈게요 그럼. 참치계란 볶음밥 바로 가요. 야, 이거 섞이는 모습이 벌써 기대가 되지. 여기 소스 넣으면 되는 것 같아 마지막에. 요 정도. 자, 들어가자. 한 가볼게요. 갑니다. 야, 나 기름이 걱정되는데 사실. 에? 기름이 안 나오는데? 잠시만. 일단 기름 조금만 부어줄게. 오, 기름 너무 돼. 계란을 막 뿜뿜어. 야,
맞아요? 이게 맞니? 일단 기름을 좀 부어줘야겠다. 아니 뭐야! 이게 맞나? 야 너무 맛있겠다. 기름 나왔어? 야 400만원 치기네. 400만원으로 이렇게까지 만들어주다니. 야 이게 400만원의 기술력 아이가. 이게 막 400만원짜리 기계가 만들어준 볶음밥 알겠나. 먹어봅시다. 야 맛은 맛있다 솔직히. 아니 맛은 있겠지 하시는게 볶음밥 맛만 있으면 되지. 근데 확실히 주방에서 볶음밥 가게 하시는 분들은 물론 손님이 이렇게 해주면은 욕을 개떡같이 먹겠지. 하지만 컵밥이나 뷔페나 뭐 이런 데서 그냥 쓰는 그런 기계인가 보다. 난 진짜 이 정도면은 400만원 값어치 누군가한테 할 거라고 생각해. 김치 한 컵 정도 넣어주라는데? 넣어주고.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설탕이 김치에 좀 들어가야 맛있어요. 이 정도. 기름통에 기름 안 나오는 거 확인했으니까 여기다가 기름 부어주고 밥을 좀 살짝 풀어서 넣어야 된다 아까 확인했죠? 이럴 거면 내가 다 하는 게 아닌가. 지금 이거 볶는 준비하는 데까지 10분 걸려. 그러니까 스타트 가자! 얍! 김치 볶음밥 되어라! 얍! 여러분 이제 나는 커피 한 잔 싹 먹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. 아 아침밥으로 볶음밥을 먹을 거야. 이게 인생의 여유지. 참 부질없죠? 낭만 있지. 뭐가 낭만 없어. 햄도 들어가고. 죽이네. 맛있는 냄새가 난다. 야. 다 됐습니다. 누가 봐도 맛있어 보이지? 이게 맛있겠다. 김치볶음밥인데 이거 안 올린다 범죄죠.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. 다다익선. 아이고 맛있게 먹겠습니다. 확실히 타이밍을 잘 재서 그런지 내가 볶는 것보다 맛있겠는데 이게 확실히. 내가 뽑는 것보다 이거 훨씬 맛있다. 그냥 먹어주면 안 돼요? 미안. 다른 사람의 맘박 평가 한 번만 딱 한 번만. 뭘 마셔? 그냥 여느 김치볶음밥집에 나오는 김치볶음밥이죠? 진짜 맛있는데? 그니까 심지어 맛있다니까? 아 심지어 맛있는 게 너무 킹받네. 진짜 볶음밥 기계 비싸서 그렇지 한 25만 원이면 살 의향이 있음. 아 100만원은 선 넘었지.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씻으러 가기 전에 재료 싹 담아놓고 돌림 누르고 양치하고 세수 빡 하고 와가지고 바로 이 그릇처럼 싹 퍼먹고 회사 갔다 오면 되는 거예요. 12년 동안 볶음밥만 먹고 살면 본전 뽑을 수 있는 기계. 오늘 이렇게 리뷰를 해봤는데 오늘 또 증명했습니다. 저는 여러분들이 궁금하다고 하는 어떤 물건이든 리뷰할 자신이 있습니다. HJSBJH2 골뱅이 지메일로 제보 주시면 어떤 물건이든 재밌어 보이면 바로 리뷰해서 갖고 올 테니까 다음번에 또 많이 제보해 주시고 저는 볶음밥 기계로 다음 편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 2편 볶음밥 기계 vs 셰프.